KTX가 끊긴 이후 역 기능이 많이 위축된 광주역과 철길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X 재진입에 대한 희망을 이젠 버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주장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가 끊긴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명이 안 되는 광주역. 이용 인원이 5분의 1로 줄면서 역산의 상가는 물론 주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근 주민과 복구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광주역과 철길의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시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광주역, 이제 빨리 지역민을 위해 돌려줘야 한다. 정치권과 광주시가 KTX 광주역 재진입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희망 고문 대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KTX 몇 편이 광주역에 도착하더라도 침체 일로에 있는 광주역과 주변 상권에는 언발의 오줌누기가 될 것이라며 차라리 광주역이 없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역으로 전락해버린 차량계 역할밖에 안 되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철길까지 이 부지를 공원과 광장, 북구종합행정타운 이런 것들을 위치시키든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렇지만 광주역 일부 상인들은 KTX가 끊긴 이후 상권이 몰락해 힘든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역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아직 의견 정리는 안 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